그럼 시작해볼까요? 투두! 오늘은 뭐 하나요? 뭐 하길래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데요? 저희 연습실에 사실 와 있고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젖을 것 같은 느낌이 쎄해요. 뭐 잘 설명해 주시겠죠? 오늘 뭐 하나요? 자, 오늘 투두는 하이트. 좋아요. 아, 재밌겠다. 어떻게 찾아? 저희가 한 명씩 밖에 소파로 가시면 스파의 지령을 드릴 거예요. 와우.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나와서 제가 나오겠습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스파인 거예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그럼 스파이가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건가? 스파이면 뭐래요? 거기서 지령 뭐 주지 않을까요? 미션 같은 거 주면은 뭐 방해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계속 뭐 여기 미션이 미션 주시면은 그걸 하면 되고 원래 수행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간 사람이 스파이 될 거 같잖아요. 뭘 너무 많이 아니 무작정 연준이 형이 걸리면 무조건 100% 내가 검출할 수 있어. 이건 선량한 시민의 웃음이야. 저건 쟨 아니다.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이라. 공기 꼬. 아 근데 나 스파이면 진짜 연기 못하는데. 뭔가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이 형은 다 알아요. 범규 씨는 스파이다. 지금 이거 표정 관리가 안 돼. 이거 시간 보면 알아요. 스파이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면 늦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물어보다가 쟤는 시민이어도 이해 안 돼서 늦게 들어올 거야. 아니 그럴 게 없어요. 시민은 그럴 게 없어요. 그래? 네. 네가 어떻게 알아? 전 시민이니까요. 근데 애초에 시민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아? 아니야, 뭔가 스파이만 시민이면 마음이 편하긴 해. 마피아. 그냥 스파이하면 나 그냥 안절부절 못하겠어. 어? 벌써 왔어. 아니야. 아니다. 이분도 선량한 시민이야. 두 명은 그럼. 근데 태연이보다 빨리 왔는데, 범경은. 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스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아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연기 진짜 못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데? 어? 아니야. 갑자기... 너랑 비슷하게 네. 걸리는데. 뭐. 근데 범경이 되게 빨리 왔어요. 아 그래? 네. 근데 이해 잘 됐어요? 난 그냥 듣자마자 일어나서 왔어. 마피아 게임이 아니니까. 근데 마피아 게임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 비슷한 거지 뭐. 어 마피아 왔어요. 아, 마피아. 요 왔어요. 사이 사이 왔어요. 너무 급한 마음에. 아, 표정 관리 안 되는 것도 조용이다. 야, 조용으로 가자. 왜 이 형 같지? 어, 말을 못 하네. 아, 맞다. 나구나. 스파이죠. 야, 이 형이다. 야, 이 형이다. 야, 딱 걸렸다. 야, 이 형이다. 나 아니야. 왜 붙지 마요? 붙으면 뭐 스파이인 걸 결정나요? 아, 나 아니라고. 야, 이 형이야. 이거 봐. 어색한 거 봐. 이거 봐. 이거 뭐 숨 쉬는 것도 어색해, 이 형. 안녕하세요. 휘린 카이 씨는? 네. 스파이가? 네. 네. 스파이는 휴닝이야. 야, 이 형이야! 야, 이 형이야! 빨리. 저희 결정했습니다. 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저도요. 자, 죽이자 이거. 살리자 이거. 하나, 둘, 셋. 스파이는 휴닝이야. 아, 너무 아직 나오지도 않았구만. 왠지 알아? 휴닝이가 스파이더맨을 좋아해. 야, 이 형이야. 진짜 이 형이야. 야, 이 형으로 가야 돼. 아니어도 이 형으로 가야 돼, 우리. 약간 연준이 형이 중요한 임무를 받으면 수빈이 형처럼 모든 게 다 어색해. 왜 나처럼이야? 내가 왜? 약간 갑자기 걷는 거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스파이. 이렇게 걸어? 너무 평소 같은데? 저 가면 돼요? 네. 당연히 수빈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 수빈이 뭔가 할 것 같아. 네. 수빈 씨는 짐작하는 건 뭐 있었어요? 제 연준. 연준 씨, 수빈 씨는 스파이다. 제가 오자마자 아 스파이 왔어요 하면서 해봐. 저 형 표정에서 보여. 자네네 같이 보고 지냈는데. 아 근데 진짜 이제 하도 오래 봐갖고 아, 약간 웬만한 건 다 알아 그냥. 그치? 어 형 오래 걸리는데? 휴닝이 뭐야? 나 선량한 시민. 진짜 선량한 시민 같은데? 아니 진짜 휴닝이가 스파이면 안 되는데? 어차피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아 헷갈리게 다른 애들은 그냥 집중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 너무 힘들어. 어이 왔어요? 어, 뭐야? 스파이 왔네. 야 표정에서 지령이 뭐였어요? 어 지령이 뭘 해야 된대요? 그런 거 없던데 나름.
수상해. 아주. 다들 지령 받으셨죠? 네, 그럼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예능감을 더 업시켜줄 미션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각 라운드에서 1등을 한 멤버에게는 스파이에 대한 힌트를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투두를 외치고 넘어가볼까요? 네. 네, 그러면 넘어가볼까요? 투두! 각자 하나씩 듣는 거예요. 네. 어떤 노래를 하실지요? 제발, 제발. 아, 제발 주여. 나 막내들 파트 못 부르는데. 나쳐서 너 이거? 나도 막내들 파트 못 부르는데. 너 막내잖아. 나도 막내들 파트 못 봐주세요. 네. 어떤 노래인지 알려주세요.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인가? 아, 이 노래 진짜 쉬운 노래. 가사 많은데? 아, 나 이거 어려운데, 이 노래. 뭐예요?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지 않다. 아, 이거 엄청 어렵단 말이야. 김민 씨,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지 않다. 와, 너 부럽다. 그냥 개무를 해도 만드는 걸까? 엔젤로브 대비해 부하사업에서 무슨 날짜를 기다려. 순으로 할 텐데요. 그 번호가 적혀져 있죠? 네. 3, 5번. 어, 2번. 2번. 4번이에요. 번호 순서대로 도전해 주세요. 아, 1번이죠. 나 1번이야.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이때고 무관심한 행동. 저거 가져옵나요? 무관심한 행동. 아, 오, 오, 깜짝이야. 오, 뭐야? 오, 잘 나오는데. 좋은데. 방해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 방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제자리에서 노래 불러도 돼요, 방해하면서. 네네. 거울 속에서 나를 멍하니 보는 넌 내가 거울, 아니야. 거울 속에서 나를 멍하니 보는 넌 내가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수빈이 형 파트 진짜 이거 박자 어려운데. 이거 악보에 없는 박자야. 저희가 양심적으로 본인 파트는 유출 안 시킬 거예요. 알겠습니다. 스타트. 수빈아, 밥 먹었니? 뭐 먹었어? 뭐 먹었어? 게임스게 잡고 싶어. 뭐 먹었냐고? 아,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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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와, 진짜 무서웠어. 안 무서워? 응,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근데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수빈이 형 될 것 같은데? I can feel 내 앞에 네가 있어도 두구두구 내 마음이 정말 너무 뛰어요. Yo, 안녕. 내 이름은 범규예요. Yo, 대구에서 왔어요. 실패해요? 야, 어렵다. 아니, 근데 아니, 안 들려, 그냥. 혹시 나네? 중간으로 갈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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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잡자, 아자, 아자, 화이팅!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움직이기 있나요? 가만히 대단히 있어야죠. 와, 움직이면 안 되죠.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카메라 등지지 마, 카메라 등지지 마. 야, 들어가지 마. 늦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간지럽힌 게 있습니까? 어, 있죠. 그거 말고 어떻게 어렵혀,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혀. 그런 거 말고는 뭐 없어. 오케이, 나도 간다. 잘 해보겠습니다. 빨리 이름을 오빠 그룹 바꿔야 돼. 바꿔.
야, 다 내가 이제 나. 와. 영원히 머물 수 있다면은요, 내가 어떻게? 야, 포기 포기. 오, 나름 잘하네. 아니지 않나 이거? 됐다! 화낸 거 아니야? 성공! 오케이! 오! 근데 어차피 연준이 형은 뭐 받아도 본인에 야, 대한 히트인데. 맞아요, 마피아니까. 야, 근데, 잠깐만, 그 전에 바지 누가 올렸냐? 나 지금 아니, 정리 좀 할게. Feel like... 야, 튜닝이야? 야, 튜닝이가 간장 제일 많이 타는데? 아, 내가 다리 묶을게. 야, 근데 이거 방에 엄청 는다. 아, 잠시만요. 이건 아니죠. 다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 다리 하나만. 이게 안쪽 허벅지 다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지금 됐죠? 그럼요. 자, 음악 스타트. Feel like I'm your care, I'm your dog. 두 눈은 너밖에 안 보여. 이 사이로 나는 여자. 나는 너만 있으면. 옆에 아니? 잘 보시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쉽지 않지. 너 잘 참는다. 너 어떻게 참았냐? 너 뭐야? 평소에 이거 스치기만 해도 진짜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죽을라 그러잖아. 마지막. 야, 다리 잡아 다리 잡아. 얘는 어디 타냐? 야, 안 가는 대로 안 타요. 이제 나 차례야. 야, 팔 좀 팔 내놔. 팔 내놔. 아, 한자를 놓쳐. 야, 겨드랑이. 야, 박자 맞추지 마. 박자 맞추지 마. 박자 맞추지 마. 니는 멈춰. 다리 잡아. 오빠 본다. 되게 대박 표정. 야, 아깝다. 야, 잘했다. 잘했는데 아깝다. 아니, 이러고 박자 맞추고 있더라고. 그래서 딱 이게 박자 맞아.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졌어. 머리가 새하얘졌어. 이게 딱 박자 맞아. 잘 맞추고 있더라고 이걸로. 아, 그럼 연준이 형만 받은 그쵸? 거예요? 힌트? 뭐 스파이니까 안심하겠죠. 스파이 본인만 받은 거야? 내가 이 어? 스파이니까 안심하면서 받은 거죠. 내가 오해를 풀어내겠어. 연준 씨만 나오셔서 양말 거꾸로 벗겼어. 누가 벗긴 거야? 너가 벗겼잖아. 네? 너가 벗겼잖아. 난 태연이 겨드랑이 간지럼 피고 있어. 본인만 열어서 보시면 되세요. 네, 볼 수 있어. 아, 안 볼게요. 그래, 뭐 본인 정보인데 편하게 맞아요. 봐요. 편하게 보세요. 맞아요. 뭐 노란색 머리 이런 거 좋겠지. 이렇게 봐도 돼요. 보고 가장 의심되는 사람을 그냥 쳐다봐 주세요. 그 힌트에 대해서. 거울 보지 않을까? 거울 볼 걸?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속에서 나를 멍하니 보는 내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자, 네. 첫 번째 게임은 네. 연준 씨만 승리로.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렵네요. 힘들었다. 다음으로 넘어볼까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 아. 할 사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둑. 대본 2라운드는 먹방 한마당입니다. 또 자신 있죠. 예능하면 또 먹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먹방에서 빠질 수 없죠. 저희 멤버들 제일 잘하는 거. 자, 첫 번째 한 번만 동그란 과자를 한 입에 넣어 먹으면 너무 쉽지. 너무 쉽죠. 하면 되나요? 과자가 부서지면 실패고요. 네, 그럼요. 너무 쉬운데? 이 정도는 쉽죠. 자, 한 명씩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다. 가로밖에 안 되겠다. 아이씨, 태연이는 너무 유리한데. 아, 태연이 입이 커. 태연이 얼굴은 제일 작은데 입이 제일 커.
네. 네. 도전. 도전. 야. 우와. 야, 저거는 김 깡먹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쉽게 들어가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약간 슈닝이가 슈닝이나 범주가 조금 불리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저 입술이 진짜 따가웠고. 아, 너, 아, 너도 작나? 저 엄청 작아요. 아이, 도전. 아, 못하겠네. 파이팅. 어? 어? 너무 쉽게 가는데?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쉽게 가고 두 번째는 어려울 것 같아. 야, 떨어뜨려. 부스러기 떨어뜨려. 떨어뜨리라고. 우유 나요, 우유? 다 삼켜야 돼? 와, 진짜 맛있다. 해야 되나요? 아니, 정수기 있는데 물. 왜 옆으로 돌아서 먹었어요? 지령이에요? 대답이 없네. 지령인가? 먹고 있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 나도. 윤준이 형, 스파이가 아니라면 대답해주세요. Nope. 야, 성희야. 이다. 맛있다. 세로로 넣어봐, 세로로. 아, 응? 아, 응? 저는 멤버들 관찰하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나온다고? 안 먹어? 좋아하면 돼요. 네. 오, 큰 거 주네. 좋아하면 돼요. 네. 들어가는데? 형 입도 늘어나요 혹시? 피부처럼? 네. 아, 오. 아, 다. 아, 뭐야, 디스크야 뭐야? 준비하지 마요. 형 탈락인데. 어, CD야 뭐야? 자, 바로로는 너무나 다 쉽게 도전하셔서. 네. 자, 미션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뭐야? 변경하게. 아, 입에 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입에 넣고 이거를 먹고 푸시는 과정까지가. 입에 넣고 입술까지 다치면 인정해. 아니. 뭐 뱀이에요? 아, 일단 세로도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너 돼? 몰라요. 그러면 거꾸로 쓰겠습니다. 아니면 가로로 놓고 돌려도 돼요? 안 벗어지게? 안 돼요. 땅에 가서 그냥 해볼까요? 도전. 되겠네. 되겠다. 될 것 같은데. 오, 뭐야? 우와. 우와. 야, 뭐야? 그래, 이거 돼, 야, 해봐. 아나콘다야? 보아뱀 아니야, 보아뱀. 뭐지? 너 되겠는데? 응, 해봐. 한번 해보긴 해. 야, 그럼 나 이걸로 도전하면 안 되냐? 아, 도전해. 왜요? 이게 뭔가 더 작아 보여. 왜요? 아, 자네리. 해, 해, 해. 해, 해, 해. 너무 아빠가.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저 안 돼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도 야, 너 절대 안 돼. 해보긴 해야 되잖아. 턱 아파. 될 줄 알았어. 야, 수빈이 어떻게 한 야, 거야? 수빈이 너가 입이 편해. 내가 이거 태훈이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약간 턱 관절 되네? 안 되네, 안 돼. 그냥 먹어도 되죠. 제 것까지 먹어요. 안 돼, 안 돼. 이빨 타. 와. 야, 나 잘하는 거 찾았다. 와, 어떻게 이게 되지? 저 얼굴이 작아서 안 돼요. 나도. 그만해, 독순. 두 번째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테이프 다 뭔지 아시죠? 그러면 네. 먹어보셨죠? 네. 저희가 테이프로 과자를 나눠드릴 겁니다. 테이프를 1m에 가장 가깝게 남기시는 분이 성공입니다. 다 폰을 대시면 안 돼요. 자, 귀맞춰. 1분 카운트 시작할게요. 준비. 손을 네. 대시면 안 돼요. 아, 맞다. 준비 시작. 그냥 붓지 마. 아니, 와. 그거 아니야. 어떻게 맛있게 먹지? 자, 끝! 자, 입에 붙은 것부터 떼시면 됩니다. 나 내 리치보다 길어. 어, 나 괜찮은데? 한 3m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실패할 것 같은 수빈 씨가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럼 그 형 그거밖에 없어요. 썼나봤어요? 응. 뒤쪽 들면 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근데 팔을 더 못 올려. 형 이거 잠깐 잠깐 여기 있어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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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몰라. 아니 여기쯤 그래서. 정도라고 하면은 84cm요. 어떻게 1m보다 더 적지? 먹어도 돼요 이거? 좋다네. 저 너무 길어요. 어? 되게 길어가지고. 저 재주세요. 일로 와요. 기겹으로 진단을 곱하기 2하면 되잖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 기다려. 어. 자, 이거 너가 잡고 있어봐. 자, 선물. 아니, 얘 뭐야. 거기에 곱하기 2 해주세요. 이게 170.
오케이, 3m 40. 좀 이렇게 재야 돼요. 그럼 너도 네, 두 겹 해봐, 두 겹. 그럴까요? 어, 두 겹으로 접어봐. 네. 야, 이거 잡고 있어봐, 너가 아래 거. 한 1m 20? 안 된다, 이것까지 있어서. 수빈이 형. 응? 나 더 해야 돼요. 나 딸렸어. 야, 포기해. 아, 여기부터 재야 돼. 22. 22. 어느 세월에 재? 아, 또 끊겼어. 어, 기권에 기권. 할 거야. 16, 22, 17, 16, 17. 23, 44, 39. 실패. 그럼 나 몇 시야? 난 130 되는 거 같은데. 형 몇 시야? 43. 두 번째 미션은 12시. 축하해요, 대단한 걸. 오 마이 갓. 본인에 대한 정보를 두 개나 얻으셨네요. 다음 먹방은 뭔가요? 자, 다음 먹방은 면치기 데시벨입니다. 오, 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국수 먹어요? 네, 한 명씩 도전을 할 거고요. 데시벨 100. 100? 나와야 합니다. 100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100? 네. 보통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얼마나 나오나요? 소리 지르면 100이 넘어가죠. 마시면서 소리 지르면 되지 않아요? 막 그런 거 60데시벨 막. 오! 아, 네. 한 사람 정해볼까요? 누구부터 하는데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뭔데? 네. 왜? 지령이야? 네. 원자는 게 원자? 지령이야? 맛있겠다. 난 비빔국수가 가능한가? 자, 우리 지금 보통 네. 승윤 씨가 할 때는 옆에 연준 씨가 재주고 이런 식으로 네, 딱 100이 나와야 돼요. 아니야, 100, 100 이상. 우선 이거 좀 풀어.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맛있겠다. 저희 식사하지 마시고요. 맛있어요? 지령이에요? 혼자 먹기? 이런 건 먹어도 돼요. 면 아니니까. 드세요. 드셔도 다 되는데 다른 사람 미션 할 때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끝났어? 네. 형 96라운드 얘? 그러면 도전. 네, 할게요. 나 되게 크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자, 다음 도전자. 가고 싶은 사람 수빈이 형. 어, 근데 계속 먹어도 돼요? 축하 가야죠. 이거 해주시고 드시면 돼. 아, 맞다. 또 가면 되나요? 네, 할게요. 살이 걸리는 소리도 치나요? 79.0이요. 아, 죄송해요. 근데 97 나왔어. 도전. 이렇게 도전. 나 미안해요. 수아다 수빈아 그만해라. 일단 이걸로 할게요. 못하겠어. 연준이 형 제가 할까요? 오케이. 아니야. 범규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나 먹으니까. 그럼 도전하겠습니다. 또 연준이 형 맛있게 잘 먹는데. 아니, 먹지 말고 해달라고, 빨리. 몇 시예요? 80? 80. 100이 나와? 이거 100이 나오면 그냥 민폐 아니에요, 민폐? 식당에서? 가능해요. 다 실패할 것 같은데. 왜 첫 언급 불어먹어요? 아, 그러네. 박사님은? 저 도전하겠습니다. 되나? 아! 그럼 배치해놔. 안 되겠다. 77. 아, 나 원래 되게 조용하게 먹는 걸 선호하는데. 먹어. 도전! 77.9. 야, 어렵다. 저 한 번 더 해봐도 돼요. 100이 아무 안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빈 씨가 80을 넘기면 수빈 씨가 승입니다. 안 좀 가까이 대고. 나 도와줘. 저 연준이 형 저거 스파인 거 내가 밝혀내야 돼. 수빈이 형 빨리 형이 받아서 진실을 밝혀내주세요. 도전! 오! 80점 나왔어. 나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나 면치기 해볼래요. 그래, 마지막. 저 혹시 마이크도 있어라? 연준이 형 공기 좀 해주세요. 태어나. 공기 좀 아니다. 면 안 먹어도 하긴 힘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형이 받게 해줄게요. 면치기죠?
86.7. 저 잠시만요, 마지막 한 번만요. 진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게요. 아, 이거 왜 해봐. 그럴까요? 할 수 있어, 유니카이, 너 할 수 있어. 85. 나이스. 휴닝카이 해봐, 휴닝카이. 저요? 저 더 이상. 진짜. 94, 94. 저거 하려고 했구만. 고마워하다, 우리 너무 추하다. 야, 그래, 범기야, 너 1등 해. 뭐라는 거야? 잘했어. 부끄러워하지 마. 잘했어. 나 얼굴 빨개진데. 눈물 고인 것 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처음 한 번만은 수빈 씨. 네. 그리고 테이크업과 연준 씨, 연치기, 범규 씨 모두 모든 미션마다 한 분씩 성공해서 네. 한 분씩 나오셔서 모니터 앞에 있는 핸드폰을 여시면 힌트가 보이세요. 네. 제가 먼저 갈게요. 받자마자 이거... 누구네 해주세요. 내가 보기엔 이거 한 분씩 나오라고 하신 거니까 이 세 명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 세 명 안에 스파이가 있다. 누구예요? 어쩌면은 연준 형이 아닐 수 있겠네. 현실! 저 갔다 올게요. 너무 형과 너무 반대였어요. 나도 힌트 얻고 싶다. 형이랑 너무 반대돼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의심돼요? 나? 이름이 네 글자예요? 야! 너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이야. 아 원래 연준이 형으로 확정 짓고 있었는데 연준이 형이 너무 반대되는 게 나서 좀 놀랐어. 수빈아 나도. 맛있네요. 형이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 내가 그 후보 두 명을 뒀는데 그 두 명 안에 포함돼 있어 이 사람이. 어? 예상이. 어? 어쩌면은 태연이 같기도 하고. 일단 더 미션을 오케이, 미션을 더 해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태연 씨부터 나와서 우리 카메라에 대고 조용히 누굴 것 같다, 입모양으로만. 솔직히 아는 정보가 없는데. 힌트 하나만 더 받으면은 누군지 확정 날 것 같은데. 휴닝카이, 너냐? 어? 난 선량한 시민. 오케이. 고마워. 진짜 선량한 시민. 휴닝카이! 이 자식이. 범규 나가, 범규. 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마지막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야, 그래, 중간 점검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름이 네 글자예요. 아니, 여기까지 들려요, 범규 씨. 범규 씨. 준이가 이런 걸 잘해갖고. 맞아. 휴닝카이. 휴닝카이요! 이쯤 되면 중간 점검이 아니라 그냥 최종 투표 아니야? 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넘어가 볼까요? 두두. 3라운드는 밀가루 택배입니다. 살 옮겨. 야, 그만 와. 아, 그만 와. 아이고야. 아이고야. 실패해버렸네. 이거 스파인데, 진짜로? 네. 네. 저 안 했어요.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